한국에서 첫 밤을 보낸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오늘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나타난 마이클 잭슨은 숙소인 워커힐 호텔 앞에서부터 극성 팬들에 시달렸습니다. 호텔 안팎에 줄지어 있던 팬들은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자 일제히 환호했고, 일부 팬들이 차량을 가로막아 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유의 검은색 중절모와 안경, 그리고 검은색 우산까지 쓴 잭슨은 튀니지아에서 만난 소년 아메르 바티와 한국 어린이 한성진 군의 손을 잡고 어린이 대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동물원에 나온 시민들은 마이클 잭슨을 만나자 애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다며 뜻밖의 행운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내 중심을 통과하던 마이클 잭슨 일행은 명동의 피자헛에 갑자기 나타나서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으며, 경호가 느슨한 틈을 비집고 한 여성 팬이 마이클 잭슨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 홍제동의 송죽 고아원을 방문한 마이클 잭슨은 인형과 장난감 120여 점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위로했습니다. 송죽원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김상현 의원도 나와서 마이클 잭슨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몰려드는 팬들의 열기에 불편해하면서도 세계적인 팝스타를 직접 본다는 열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